자,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 네. 골라서 여러분이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드리고 굳이 이해할 것도 없고 좀 쉬운 것도 있죠. 오늘은 진짜 쉬운 겁니다. 네. 저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고 일단은 저에게 네. 반가운 소식부터 해볼까요? 예, 오늘 그 기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기사가 났던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오늘 청년 특별 대책이라는 걸 보고했다는 거예요. 예. 원래 이제 청년 특별 대책이라는 게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어떻게 정부에서 만들어 줄 거냐, 예. 이걸 이제 만들어서 보고하는 자리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모레 이제 총리실에서 발표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네. 네, 오늘은 청와대 보고했다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맛보기로 몇 개만 이제 공개가 됐던데 네. 그 중에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생 등록금을 일부 전액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일부 전액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뭐냐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 셋째 이상부터는 네. 대학 등록금 전부 다 국가에서 내주겠다. 내년부터. 네. 이게 발표가 세 자녀시잖아요. 셋째가 있으면 첫째, 둘째, 셋째 다 주는 겁니까? 아니죠. 셋째부터 셋째만. 주는 거죠. 셋째부터. 넷째면 넷째까지. 다섯째면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이렇게 준다는 거죠. 셋째가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거나 그러면 안 못 받는 거고. 그럼 못 받는 거네요. 예. 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가구에 조금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둘째부터. 예.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오늘 발표의 골자인데 그 말은 고소득이라도 네. 셋째부터는 다 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다 주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태어나는 셋째 아니면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셋째?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오늘 발표가 된 게 약간 애매하게 됐는데 이거는 아마 발표된 시점인데 내년에 대학 가는 학생들부터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태어나서 고3이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마 내일 모레 발표를 조금 정확한 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지금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한 통계 나온 거 보니까 673만 원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건 평균이라서 그런 거고 실제로 대학 등록금이 많이 비싸요. 이 표 예. 한번 보시면 이게 서울 주요 대학 등록금 순위인데 거의 대부분 800만 원이 넘잖아요. 네네. 엄청 높고 뭐 의대의 경우는 900만 원도 넘고 거의 1000만 원 넘는 곳들도 있으니까 뭐 사실은 대학 등록금이라는 게 부담인 부담이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또 기존에 지금 그 국가장학금이라는 장학금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주는 겁니까? 빌려주는 겁니까? 주는 거죠. 주는 거. 네. 근데 예. 국가장학금 제도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득이 이제 제일 어려운 분들은 1구간, 예. 제일 돈 잘 버는 사람은 10구간. 이렇게 1에서 10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 8구간까지 등록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장학금으로 국가 장학금을 신청해서 받을 다는 아니고 예. 성적이 얼마 돼야 돼. 아, 신청한 사람들 네. 중에 성적 우수자 순으로. 네. 그래서 신청해서 뭐 예를 들면 B학점 이상 받아야 된다. 예, 뭐 예. C학점 이상 받아야 돼.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예. 지금 한 얼마 정도로 주냐면 국가 장학금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1구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이제 지금 최대 520만 원까지 주거든요. 네. 이거를 오늘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한 700만 원 정도까지는 올리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연간. 네. 연간. 그러면 네. 지금 그 대학 등록금 얼추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금액이 될 것 같아요. 아까 한 700만 원도 된다는 게 1년치예요, 한 학기예요? 1년치 등록금. 1년치.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얼추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뭐 나머지 이제 5에서 8구간에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등록금이 가능할 것 같다. 좀 인상 장학금도 조금 인상된다 해서 어느 정도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등록금도 지금 보면 한 제일 작게는 60몇만 원. 예.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5등급에서 5구간에서 8구간에 있는 분들을 이것도 조금 인상해서 지금도 많이 어려운 분은 많이 드리고 네. 조금 덜 어려운 고소득자는 좀 덜 드리는 그렇게 돼 있죠.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하면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뭐 과수성만 받을 수 있는 거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그렇게 정확한 기준을 제가 보긴 봤는데 네. 한 예를 들면 등록을 하고 성적이 B 등급 이상 네.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어느 정도 넘어가기만 하면 네. 오케이 네. 다 준다. 예를 들면 1구간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C학점 이상 받으면 다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야 받을 수 있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만 나오면 대학 등록금을 한 반 정도는 나라에서 주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차별이 있고 반이 조금 안 된다. 뭐 예.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절반 정도는 대략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정부의 기대고 이게 지금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추진이 예. 적극적으로 될 것 같고요. 정부 예산도 이미 이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며칠 후에 총리실에서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 자녀 이상 있으신 분들은 내용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세 자녀 있으면 세 자녀부터는 세 자녀째의 그 자녀는 다 준다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은 대략 등록금의 반 정도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반이 조금 되면. 안 되는. 예, 예. 그런데 그 지원 금액을 거의 1년 등록금과 유사한 수준까지 주겠다. 네. 조금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은 그렇고. 네. 조금 덜 어려운 분들도 지금보다는 높여주겠다는. 네. 예. 논란은 좀 있겠네요. 논란은 좀 있죠.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 위해서 대학 가는 건데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주면 대학을 안 가는 청년들한테는 뭘 지원해 줄 건데 라는 질문에 다른 대해서 다른 지원들이 있겠죠. 대책이. 그거에 대해서 진짜 그러게요. 예.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셋째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6년 남았잖아요. 네. 저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왜? 아니 뭐 분명히 이것도 이제 점점 더 재정이 불분명해지고 불확실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앞으로 태어나는 셋째에 대해서는 대학생 들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면 이건 이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는 네, 인센티브니까 네. 이미 태어난 셋째를 주는 건 고맙긴 한데 땡큐 고맙긴 한데 어떤 정책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는 이제 뭐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까 어려운 분들의 셋째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는 또 이제 뭐 소득 재분배 정책일 수도 있고 복지 정책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 주는 건 이건 왜 저야 고맙지만 주시면.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제도가 바뀌고 하면 아, 한 6년 후에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오늘 발표가 고민이 잠깐 좀 있었습니다. 있네요. 네. 아, 청년 특별 대책. 네. 수요일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네, 정확히 다 나옵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모레 아마 보시면 또 나오면 또 재밌는 예. 내일 모레 나오면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얘기도 그때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자꾸 해서 좀. 네, 네. 다자녀 가구도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네. 위드 코로나 정. 네. 위드 코로나가 이젠 우리는 코로나랑 싸우지 말고. 그렇죠. 그냥 친구처럼. 네. 같이 지냅시다. 어쩔 수 없네. 야, 이게 사실은 뭐 이것도 논란이 되는 내용이죠. 근데 예. 어쨌든 간에 이 위드 코로나 이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국회에서 예. 9월 말 10월 초쯤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을 본다. 네. 이렇게 발언해서 이게 굉장히 관심들이 높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방역 중심이잖아요. 예.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against 코로나. 네. 그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Without 코로나? 근데 이게 특파는 못 해 봤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예.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가려면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되니까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그럼 또 감염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신에 그 환자 중환자 관리 또 이제 치명률 그러니까 사망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해서 해보자 네. 이게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이고 이게 되려면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걸리지 않고 그렇죠. 걸리더라도 치명적이지는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방역 해제하면 그렇습니다. 꽤 걸리겠으나 치명적이지는 않으니까 조금 낫지 않겠느냐. 덜하지 않겠냐. 지금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니까 뭐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부터 20-30대 20대 30대 40대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니까 네. 이게 만약에 이제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됐다. 그러면 한 9월 말 10월 초 정도면 정부 계획으로는 접종률이 한 70% 그 정도가 되거든요. 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20대 이하 어린이들만 못 맞고 예, 그럼 다 맞는 거네요. 이 위드 코로나로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네. 이게 진짜 중요한 조건이
위드 코로나 방역을 풀었어요. 거리두기를 완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중환자, 하여튼 사망률 이게 이제 얼마나 관리되느냐가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돼야지만 응급실 가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 그리고, 아픈 것까지는 오케이. 그럼요. 그리고 그 사망자가 안 나와야 되고 그 조건이 제일 중요한데 네. 지금 표로 보시면 지금 보니까 지금 요즘 사실은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뭐 일 하루에 한 1,700명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표를 잘 보시면 위에가 신규 확진자 그래프고 밑에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네, 밑에는 사망자 그래프예요. 근데 아, 보시면 예. 아, 저... 작년 말쯤에보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밑에 표하고 비교해 보시면 같은 시점인데 그때는 사망자가 와. 더 높았어요. 저 오늘 도표 저거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알기 쉽고 오. 구글에서 오. 구글에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 그때 저 12월 말 1월 초에는 치명률이 한 3% 정도 됐어요. 지금보다 코로나 확진자는 작았으나 예.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확진자는 많은데 지금도 물론 높아졌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작년 연말 올해 초하고 비교하면 치명 네.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는 확률은 한 0.5% 미만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저 그래프를 보면 확진자 수는 늘었으나 네. 사망자 수는 그 과거만큼 비율이 높지는 않다. 지금 한 0.5% 미만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 앞으로 백신이 만약에 좀 많이 맞아지면 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정부의 기대고 네. 그 그래프대로 좀 순조롭게 가면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 네. 너무 거리두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데 이게 참 이게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많죠.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라는 게 일종의 독감처럼 생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걸릴 사람은 걸리고. 걸릴 사람은 걸려도 어쩔 수 없다. 대신 치료만 잘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예. 이거 한데 독감의 치명률, 그러니까 독감 걸려서 사망하는 확률은 한 0.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0.3% 정도로 관리되고 있어도 예. 이게 사실 아주 낮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약간은 걱정이 있고 0.5% 지금 0.5%인데 조금 여전히 높은 걱정이 있고 해외 사례가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영국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싱가포르하고 영국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이게 싱가포르는 보면은 이게 별로 참고 사례가 안 되는 게 표를 한번 보시면 네. 이 지금 이번에 이 표는 싱가포르 사례거든요. 싱가포르는 지금 하루 확진자가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아 위드 코로나 하는데도 위드 코로나 지난달에 이미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서 예. 거리두기를 굉장히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조금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다니고 하고 예, 뭐 예. 그런 방역 조치를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한 50명, 사망자는 예. 0명, 1명 이 정도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뭐 싱가포르는 어떻게 참 이렇게. 거기 국가가 워낙 잘 관리, 어떻게 관리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는. 바이러스를 혼내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거기는 워낙 뭐가 하여튼 잘 되는 나라라서 그런지. 그래서 여기는 이미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예. 우리하고는 시사점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고 영국이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다음 요 표를 보시면 영국에 지금 위에 게 이제 똑같이 신규 확진자고 밑에가 사망자 수거든요. 예. 코로나 그 영국이 7월 중순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해서 마스크도 지금 풀고 뭐 다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축구장에도 열심히 모이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 확진자 수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예. 확진자가 적진 않아요. 하루에 3만 명 이상 나옵니다. 근데 보면 밑에 보면 그 사망자 수는 하루에 지금 한 1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예, 되면 예. 한 치명률이 0.3% 정도인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맹점이 뭐냐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밑에 조금 그래프가 작게 보이는데 어쨌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조금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재밌는 게 뭐였냐면 다음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영국의 경우는 정말 백신 접종률이 높은 아주 선진국이거든요. 예. 70% 이상 받았고 밑에 조금 두꺼운 그래프가 2차 접종까지 마친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이 62%예요. 예, 영국이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백신 접종률이 높고 2차 접종까지 많이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델타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치명률은 낮지만 아주 안심할 수 있는 단계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위드 코로나로 뭐 언젠가 가긴 가야 될 텐데 네. 이런 영국 사례를 보면 조금 약간은 걱정되는 측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를 하는 나라가 두 나라, 영국, 싱가포르인데 네. 뭐 가능은 한 것 같기는 하나 네. 좀 불안하긴 하다.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완전히 되려면은 먹는 치료제가 나와줘야 치료제가 나와줘야 네, 나와줘야 좀 완벽하냐. 뭐 하여튼 그동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쯤 되면은 조금 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들이 좀 있던데 그게 좀 나와주면 우리도 백신도 어느 정도 접종이 되고 예. 먹는 치료제도 나와주면 위드 코로나를 좀 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가 코로나 일상으로 좀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네. 기대감에 한번 오늘 뉴스를 가져왔는데 아마도 이게 9월이나 10월 초쯤 되면 백신 꽤 많이 맞았을 테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볼 만하다는 거죠. 네. 해보는 걸 이제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는 건데 이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의견이 엇갈리는 주장이라 알겠습니다. 하필 대선이랑 시기가 묘하게 겹쳐서 판단 어떻게 할지는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이게 사실은 위드 코로나의 가장 큰 본질적인 고민은 자영업자분들이 네. 너무 고통이 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빨리 가야 된다는 거 아니냐. 사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게요. 이거 뭐 다 보상해드릴 수도 없고 경제활동이 안 되는 걸 그렇다고 계속 막을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에이 이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는 게 답이 있는데 네. 틀린 답이죠. 물론 프로 머릿속에 있는 답은 논란의 여지 있습니다만 진짜, 예. 에이 이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뭐 이렇게 대학 등록금 같은 것도 아니 어려운 분들만 주면 되지 뭘 그 다 주려고 하다가 다 달라고 하니까 대학 안 가는 분도 달라고 하잖아요. 뭐 이제 이런 네. 게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위드 코로나가 되면 참 좋긴 한데. 네. 야 어떤 분이 백브리핑을 응원하시라고 10만 원을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저건 우리가 어떻게 쓰죠? 감사합니다. 예,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네, 안 기자하고 둘이 사 먹겠습니다. 예. 잘못 보내시는 거 아니시겠지?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아서 10만 원 이상은 혹시 잘못 보냈다고 하시면 네, 저희가 돌려드립니다. 9만 원 이런 거는 낙전 불입이고, 네, 저희 룰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와 함께 회계 공부하는 시간 잠시 후에 가질 거고요. 광고 잠깐 들으시고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